대한전선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한 3% 후반대의 상승세를 보였죠. 그래서 9,300원까지 딱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 대한전선과 관련해서 이제 사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. 최근에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매수세가 좀 사거리일 동안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. 기관도 이틀 연속으로 사고 있는 흐름. 수급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사도 되는 종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병훈 전문가님, 대한전선입니다. 이제 외국인이 짧게 보면 외국인들이 뭐 샀다 파는 것은 외국인들도 네. 개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. 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연기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. 알았어요. 그러니까, 25% 있는 현대일렉트 외국인 25% 지분 네. 갖고 있고, 현재. LS 일렉트릭은 15%? 이건 지금 7%예요. 늘 이렇게 이 정도는 그냥 관심, 외국인 원래 개미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. 그러면 내가 이제 전선주를 굳이 지금 전선주가 변압기 쪽이 훨씬 그렇죠. 더 나은 거죠. 네. 그럼 얘들도 초고압 케이블 해서 미국이나 뭐 이제 중동이나 이쪽에 해서 수출도 하고 하니까 좀 이익이 늘었으니까 작년에 800원 내외 나오고요. 올해도 좀 나올 걸로 보이는데, 그래도 적정 주가에 와 있습니다, 현재. 이 주가가 이게 싼 게 아니라, 9,300원이니까, 예를 들어서 다른 주식은 몇만 원이고, 이건 9,000원이니까 이게 싼 게 아니고, 가치를 따져보면 이게, 오히려 현대 일렉트로닉 이런 것보다는 더, 고평가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사고 싶으면 LS 일렉트로닉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, 혹시 저는 대한전선에 신뢰가 없어요. 맨날 아침 십몇 년 전부터 쳐다도 안 보거든요. 아, 그래요? 이게 주식이 보면 과거도 그렇지만 저 위에서 저렇게 내려와서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. 한번 실제 이렇게 보면 잠깐 딱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요. 또 한번 올라 내려가서 단타 저 소나기 작전하듯이 확 하루 뗐다 내려가고 일주일 뗐다 내려가니까 이걸로 수익을 못 내는 게 계속 갖고 계속 내려와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, 그죠? 네.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서 다른 전선주도 좋아지는데 이것도 좋아질까?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저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종목이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저 1등주로 가든지 아니면 1, 2, 3등주로 가든지 그리고 이것은 아예 관심을 빼라.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자 이하를 자꾸 사고자 하는데 그것은 기업을 잘 알아야 됩니다. 그렇구나. 잘 알고 해서 정말 몇천짜리도 해서 막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런 중소형주 찾으면 제일 좋거든요. 가장 수익이 몇 배씩 나오고 지금 이전적인 식은 이 이력이 있는 거거든요. 이력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. 한번 가면 또 안 가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네. 저는 이것은 관심 제외를 시키겠습니다. 네, 그럼 그냥 매도인 걸로. 네. 사지 말라는 거죠. 그렇죠. 네, 10년 전부터 안 보셨던 게 바로 이 종목이랍니다. 대한전선과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다른 쪽을 지켜보시자라고 조언해드리겠습니다. 네.